제 눈은 쌍꺼풀이 있긴 있는데 오히려 좀 대참사가 날 수 있는 그런 눈이거든요. 키포인트는 트여있는 그런 느낌을 주기는 어렵다. 완전 안쪽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판판한 눈매, 얇은 쌍꺼풀, 그리고 꼬리가 막혀있는 눈. 오늘은 저 같은 눈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아이 메이크업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 눈은 쌍꺼풀이 있긴 있는데 아주 얇게 있으면서도 언더가 끝부분에서 싹 올라가는 꼬리가 막혀있는 눈이거든요. 그리고 눈이 돌출된 눈도 아니고 쏙 들어간 그윽한 눈도 아니에요. 입체감이 없는 굉장히 판판한 눈? 그래서 메이크업을 잘못하면은 부어 보이거나 얇게 있는 쌍꺼풀마저 없어 보일 수도 있고요. 연예인분들 메이크업이 예뻐서 따라하다가는 오히려 좀 대참사가 날 수 있는 그런 눈이거든요. 좀 가벼워 보이면서도 시원하게 트여있는 눈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기 좋을 거예요. 궁금하실 텐데 얼른 시작해 볼게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아이 메이크업이 눈을 좀 작아 보이게 한다거나 답답해 보이게 한다거나 눈이 부어 보이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메이크업 스타일도 선호하기는 해요. 아무래도 좀 눈매는 진해 보이는 효과는 있지만 눈이 트여 보인다거나 눈매에서 시원함이 느껴진다거나 그런 점은 좀 떨어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한쪽을 지우고 눈매가 진한 것보다는 눈을 조금 더 시원하고 트여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메이크업을 보여드릴게요. 눈 모양이 돌출도 아니고 조금 들어간 그윽한 눈매도 아닌 저처럼 이렇게 판판한 눈매를 가진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보통 나이가 들면 눈썹 뼈가 어느 정도 도드라지면서 약간의 그윽한 눈매가 만들어지던데 저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쌍꺼풀이 접히는 부분에 살이 두툼해져서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판판하다가 쌍꺼풀 부분에서 조금 더 도톰해요. 좀 돌출형 눈매라면 펄을 중앙에 얹어서 좀 그런 뭔가 영롱한 그런 느낌을 심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판판하다 보니까 바르면 모든 면이 함께 반짝여요. 그래서 펄을 사용을 하더라도 강약 조절이 정말 중요한 눈이에요. 그래서 베이스 섀도우는 펄이 너무 많은 쉬머 섀도우라든지 너무 많이 반짝이는 펄 섀도우는 피해주시는 게 좋고요. 모노아이즈의 얼스나 마젠타는 펄이 보이기는 하지만 펄이 있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아요. 그래서 펄이 난 죽어도 있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품 선택해 주셔도 좋아요. 저처럼 눈두덩이가 넓고 쌍꺼풀이 얇은 분들은 어차피 베이스를 바를 면적이 넓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큼지막한 브러쉬를 사용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툭툭툭 얹어주고 펴바르기. 넓게. 아무리 섀도우를 진하게 발라도 눈을 뜨면 다 사라져버린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베이스 섀도우를 생각보다 좀 넓게 바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내려서 슬슬슬슬 이렇게 칠하기보다는 조금 생각보다는 과감하게 넓게 휙휙. 그리고 언더도 발라줄 거예요. 근데 끝에를 너무 막지 말고 한 이 정도에서부터 시작할게요. 보이실까요? 이 정도에서 안쪽으로. 눈을 양심적으로 키워주겠다. 그런 생각으로 영역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좀 끝까지. 조금 더 멀리 음영을 보내줘요. 보이시죠? 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서 슬슬 해서 여기서 끝내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쪽은 눈매가 당연히 진해 보일 수밖에는 없지만 벌써부터 이쪽 눈이 조금 더 옆으로 길어진 느낌이 들죠. 베이스 섀도우까지는 뭐 그렇다 쳐도 두 번째 섀도우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메인 컬러. 이 메인 컬러도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어느 정도 보여야지 눈매가 그윽해 보이기도 하고 더 시원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거든요. 정말 이 쌍꺼풀 안쪽에만 짙은 컬러를 바르게 되면 눈을 감았을 때는 과하게 보이고 눈을 떴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리고 심지어 쌍꺼풀 부분에 훨씬 더 음영이 짙기 때문에 좀 더 눈이 부어 보이는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포인트는 눈을 떴을 때도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도록 영역을 잡아줍니다. 이게 얼스였고 이번에는 마이 옴브레라는 컬러를 발라줄 거예요. 우리는
눈이 좀 옆으로 시원하게 트여 보이는 눈매를 원해서 이 동영상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동그랗고 그윽한 눈매보다는 옆으로를 강조해 줄 거예요. 눈두덩 중앙은 처음에는 비워두고 이 끝부분 있죠? 여기. 여기를 중심으로 발라줍니다. 이렇게 하면 쌍꺼풀은 얇지만 조금 더 강조되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거든요. 눈 중앙 부분은 계속 비우고 끝부분을 강조하기, 찍어서 안쪽으로 끌어온 다음 좀 바깥쪽으로 한 번 더 블렌딩. 너무 티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살짝 은근슬쩍 뭐가 달라졌나? 안 달라졌나? 그 정도만. 여기서부터는 언더는 따로 알려드릴게요. 위에만 먼저. 그리고 눈 앞머리 쪽 쌍꺼풀 라인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에도 한 번씩 슥슥 지나가 줍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진하게 하지 않기. 키포인트는 눈두덩 중앙을 비워주는 거예요. 눈에 깊이감을 더해주기 위해서 쌍꺼풀 라인에 따라서 두 번째 음영을 다 주어도 되지만 우리가 원하는 트여있는 그런 느낌을 주기는 어렵다. 쌍꺼풀을 강조해주기는 어렵다. 요 정도로만 기억해주시면 돼요. 이 눈두덩에 바르는 섀도우도 섀도우지만 섀도우보다는 아이라인이 정말 정말 중요한 눈이에요. 아이라이너는 펜슬 타입을 선택하셔도 되고 팟 타입을 선택하셔도 되고 붓펜 라이너를 선택해주셔도 되는데 좀 그윽한 눈매보다는 트여있는 눈매를 원한다면 붓펜 라이너를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용할 제품은 릴리바이레드 붓펜 라이너예요. 아무래도 저는 쌍꺼풀이 얇다 보니까 쌍꺼풀이 접혀지면서 금방 이제 데칼코마니가 완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엄청 악화되면서 막 번지기 시작하는 눈인데 이 제품은 진짜 안 번지고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라이너입니다. 아이라인을 그릴 때도 저와 약속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아이라인으로 눈매를 다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내 원래 눈매가 강조가 되기도 하고 조금 더 답답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훨씬 더 시원해 보이는 그런 눈매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라인을 시작하는 지점은 완전히 눈 앞머리가 아니라 조금 더 띄어서 한 눈동자가 시작하기 1-2mm 직전 그 정도 보여드리지요. 붓펜 라이너는 이렇게 쓰다 보면은 금세 굳어서 잘 안 나오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전에 사용했던 패드에 싹싹 닦아서 사용해 주셔도 되고 클렌징 티슈에 싹싹 닦아서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그래픽 들어가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보이실까요? 점막까지 라인을 해야 하는 눈매가 있고 안 해도 되는 눈매가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은 안 하는 걸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그래서 속눈썹 라인을 따라서 라인을 그려주는데요. 속눈썹이 되게 일정하게 날 수는 없잖아요. 어느 부분은 좀 면적이 넓게 분포가 되어 있고 어느 부분은 되게 얇게만 들어가 있고요. 넓은 부분에 맞추지 말고 되게 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그 두께에 따라서 쭉 그려준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눈꺼풀에는 주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그리고 나서 정면으로 한번 보면서 울퉁불퉁한 부분은 없는지 한 번씩 더 체크를 해주시면 좋아요. 저는 지금 아이라인을 완전 제 눈 끝부분 있죠? 눈알이 보이는 이 끝부분. 끝부분에서 한 2-3mm 정도 남겨놨어요. 딱 거기까지만 속눈썹 라인을 따라서 잘 그려주시면 돼요. 그 거기서부터는 내 원래 속눈썹 라인보다 조금 더 위쪽에 그려서 눈을 더 커 보이게, 확장돼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방법은 꼬리가 막힌 눈이 아닌 분들이 사용하시면 조금 어색해질 수도 있지만 우리처럼 눈꼬리가 막혀있는 형태의 눈들은 이렇게 한번 띄워주고 라인을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더 시원해 보여요. 아무래도 붓펜 라이너가 되게 깔끔지게 떨어지는 맛은 좋지만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너무 이렇게 똑 떨어지는 느낌을 싫어하는 분들은 펜슬 라이너를 사용해주셔도 괜찮아요. 다만 펜슬 라이너는 또 특성상 이렇게 얇게 그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쌍꺼풀 라인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얇게만 그려주시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짙은 섀도우로 언더를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사용했던 마이 옴브레랑 코코아 파우더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짙은 섀도우를 사용할 건데요. 요거를 다 쓸 건 아니에요. 얘네 둘이를 섞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짙은 색 찍고 좀 연한 색 찍어서 화장솜 같은 데서 이렇게 섞어주면서 언더 중앙보다 조금 더 바깥쪽에서 시작해서 그려줄 건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위에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완전히 끝부분은 건들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비워주면서 또 이 눈꼬리랑은 만나지 않게 이런 느낌! 이쪽은 까맣게 꽉 메워진 느낌이고 이쪽은 가벼우면서도 눈이 확 트여있는 느낌이 들죠. 이번에는 펄 섀도우를 사용해 볼 건데요. 우리는 판판한 눈을 가졌기 때문에 펄을 사용할 때도 강약 조절이 중요해요. 손가락을 사용해줘도 좋지만 그러면 강약 조절을 좀 세심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브러쉬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릴게요. 브러쉬에 펄을 좀 묻혀서 눈두덩 중앙 우리 아까 섀도우 비워놨죠? 여기에다가 한번 콕 찍어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점점 영역을 넓혀서 발라주는데 요 끝부분은 말고요. 요 영역 안에서만 움직입시다. 근데 나는 펄이 조금 더 세게 올라가는 걸 원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입자의 펄 섀도우를 먼저 올려준 다음 이번에는 확실히 영롱지는 요 섀도우를 사용해 볼 건데 같은 브러쉬에 묻혀서 손으로 발라주는 게 가장 발색력이 좋긴 하지만 우리는 세심하게 펄로 음영감을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브러쉬를 사용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눈두덩에서 시작을 합니다. 얘는 아까보다 조금 더 좁은 영역으로 지금 저 보면은 완전 쌍꺼풀 라인에 큰 펄땡이가 앉았거든요. 이런 놈들은 처단을 해줘야 돼. 그래서 스크류 브러쉬로 살짝 긁어내주면 떼집니다. 나는 언더도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하셔도 됩니다. 언더 한번 해봅시다. 아까 우리 처음 사용했던 펄 섀도우 있죠? 글리터 로맨스 언더도 발라주는데요. 언더의 시작점인 눈 앞머리 완전 안쪽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브러쉬가 이렇게 내려가게 그리고 눈 앞머리보다 조금만 진짜 조금만 더 앞으로 튀어나오게 눈 앞머리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면 요 정도 되겠죠? 사실 시작은 여긴데 눈 앞머리를 따르면 여기 요렇게 여기에도 위에처럼 더 큰 펄 올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올리셔도 됩니다. 이거는 손가락으로 해볼까요? 손가락으로 앞머리 말고 중앙 부분에만 발라주면 되겠죠? 다 아시죠? 이제 속눈썹으로 마무리를 해볼 건데 이쪽 속눈썹은 제가 약간 처지게 컬링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속눈썹 자체가 이렇게 퍼지다 보면은 눈도 그만큼 확장되어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섀도우나 아이라인으로 만들어 놓은 이미의 눈 경계선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컬링은 바짝 해주시는 게 좋고 여유가 된다면 저는 긴 인조 속눈썹을 사용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데일리 메이크업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인조 속눈썹은 생략할게요. 마스카라는 요즘 제가 꽂힌 아떼 비건 마스카라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마스카라를 좋아하는 이유는 볼륨도 짱짱하고요. 볼륨의 고정력도 짱짱하고요. 볼륨도 괜찮은데 롱래쉬 효과도 괜찮아요. 원래는 제가 볼륨 마스카라를 뿌리 부분에 사용을 하고 이 속눈썹 끝부분은 뾰족뾰족 좀 롱래쉬 효과를 주기 위해서 롱래쉬 마스카라를 두 개를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이거는 하나만 사용해줘도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아합니다. 언더 마스카라도 중요한데 아무래도 언더 마스카라도 혹시나 여유가 되신다면 인조 속눈썹을 우리 여기 언더라인 만들어준 부분 있죠? 그 라인을 따라서 심어주면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데일리니까 뿌리 부분 말고 이렇게 속눈썹에 털 끝부분을 강조해준다는 느낌으로만 합니다.
뿌리 부분을 마스카라 하면 좀 눈이 더 작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아까 초반부에는 이쪽 눈이 좀더커 보이는 것 같은데? 라고 싶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마무리가 되면 될수록 훨씬 더 이쪽이 시원해 보이고 트여 보이고 가벼워 보이면서 더 예쁘지 않나요? 턱살 봐. 이렇게 오늘 저처럼 판판한 눈매, 얇은 쌍꺼풀, 그리고 꼬리가 막혀 있는 눈. 요런 눈의 형태를 가진 분들께 눈이 좀더 시원해 보이는 메이크업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마스크를 계속 쓰다 보니까 베이스 메이크업은 안 하더라도 아이 메이크업에는 확실히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집중 공략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당당함을 잃지 마세요.